안녕하세요.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화려해 보이는 것들, 거창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걸 경계해야 될것 같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가짜, 사기,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에 가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가면 되게 그 안내원들이 되게 미모의 여성이 이렇게 분양하우스,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조근조근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 안에 있는 그 각종 가전제품들은 되게 멋있고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가구들, 그리고 가전제품이 사이즈가 다른 일반 제품들보다 한9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면적이 더 넓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구도 똑같은, 뭐, 예를 들어 1800에 2000이면 1800에 2000이 아니라, 뭐, 조금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돼요. 넓어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되게 고급스러운 자재들로 이렇게 다 채워놓죠. 근데 실제 자기가 들어가는 주택이 그러하냐고요? 아니죠. 다르죠. 뭐, 우리가 이렇게 뭐,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되게 잘생긴 남성, 연예인들, 뭐, 정우성, 뭐, 장동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면 괜히 신뢰감을 갖잖아요. 왜? 봤을 때 외모, 비주얼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 얘기하면 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일 것 같고 정말일 것 같은 거잖아요. 유럽에서, 미주에서 되게 미모의 그 살인을 저지른 미모의 여성이 그 재판 형량을 받을 때 다른 못생긴 여성보다 형량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도 보면은 되게 잘생긴 남성, 되게 미모의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아무래도 방송을 하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조회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되게 미모의 여성이, 되게 잘생긴 남성이 그 되게 화려한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 멋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은 선호하죠. 부러워하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이들이 되게 많죠. 네이버 블로그에 사진을 가족들하고 온화하게 자상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해놓고 사기치는, 수십억, 수백억 사기치는 사기꾼들도 있고요. 뭐, TV에 나와가지고, 되게, 과시하는 스포츠카를 뭐 수입대를 가지고 있는 되게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알고 보면 남의 돈 기망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뭐 투자 명목으로 돈 받아가지고 물 써듯이 다 쓰는 그런 양아치들도 있고, 저기 뭐 경북대 대학에 뭐 뭡니까 기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도 있고, 뭐 베라벨론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아,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자아 비판을 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죠. 저도 상식선을 넘어서는 수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저도 이제 당했던 거죠. 부자라고 과시하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진짜는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티내지 않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하죠. 왜? 자기가 돈 많은 게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막 이러면 힘들어지고 불편해진 거죠. 그리고 자기 돈을 빼먹으려고 사기치고 조작질하는 사람들만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뭐 유튜브에 카걸 피트라고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유재석이 나오는 TVN 뉴키즈에도 나왔죠. 자동차 전문 유튜브라고 했죠. 테슬라의 지분 1%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뭐 수입차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자기 차 아니었고, 그리고 뭐 테슬라 지분 거짓말이고, 유재석하고 조세호한테 뭐 그림 선물한다고 엄청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남들의 투자를 유도하려고 인기 발휘하려고 그 수작을 벌렸던 거죠.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사기치는 이들이 어디 그들뿐이냐고요. 주식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는 이들,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 엄청 많죠. 뭐 3%, 3TV 뭐 이런 방송이 있나 봐요. 제가 주식 유튜버를 좀몇분 봤거든요. 매일 문자 와요, 매일. 뭐 3%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뭔가 싶은 거죠. 뭐500% 폭증한다 그러고, 뭐두배 먹는 거 가능하다 그러고, 뭐 리딩방 뭐 무료로 뭐 초대해 준다 그러고, 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그렇게 돈벌수 있는 기회면 뭐저 같은 사람한테 빨리겠냐고요. 자기들 게다 해먹지. 인기 발휘하고 사람들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끌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냐, 사기공화국. 사기꾼공화국. 근데 기득권들이 자기가 사기치고도 빠져나올 구멍 다 만드느라고 정관 예우 등으로 나라를 개판 만들어놨잖아요. 나라 대통령, 정치인, 관료들 모두 다 포기해가지고 자기 책임을 안 지죠. 법적인 그런 제대로 된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나 장치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죠.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자산시장에 사기가 엄청나게 넘치고 있죠. 당하면 개개인의 문제로 그냥 떠넘기고 그냥 나몰라라는 거죠. 대규모 사기를 칠수 있게끔 나라 자체가 방치하고 방조했죠. 전국에서 전세금 사기가 벌어졌잖아요. 전세 사기친 나쁜 놈들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관료들 민주당이 되게 내버려뒀던 방치했던 그 무책임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사악한 기득권들. 정치인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 눈 감아준 거죠. 대다수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대다수 국민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벼랑에 내몰리든 말든 신경 안 썼다라는 거죠. 그저 자기들 배만 불리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더 많아질까? 이제 걱정인 거죠. 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엄청 많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부자 열풍, 바이어죠,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냥 막장 사기를 계속 치죠. 쉽게 돈 벌려고 수작 부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 흥분시키고 열받게 만들어 가지고 빼먹는 거죠. 누구나 작정하고 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걸려드는 이가 없다고 할 정도랍니다. 야생에서는 강한 동물은 절대 건드리지 않죠. 어리고 만만한 동물들만 먹잇감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냥이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진대요. 안 보이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닳고 다른 50대, 60대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냐고요. 그보다는 못모르는 20대, 30대들을 상대로 사기를 많이 치죠. 그리고 직종도 뭐 바깥에서 이렇게 자영업 하면서 장사한 그런 50대, 60대 사람들이 쉽게 사기 당합니까? 안 당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뭐, 공무원들, 그리고 뭐, 교사들, 군인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왜입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쉬워 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먹잇감을 삼죠. 재물을 삼죠. 그리고 그런 약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시간과 취약한 장소를 이용해서 그들을 잡아먹죠. 그런 약자들을 노리는 사기꾼들, 사기꾼, 사냥꾼들은 정말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쉽게 못 도망가게 만들죠. 이번에 빚지게 만든 이들이 대부분 다 사기꾼이고 사냥꾼들이었던 거죠. 이번 시기에 빚을 진 이들, 3억, 4억, 5억 빚을 진 사람들은 평생 먹잇감, 노예 신세, 노비가 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세상에 만만해 보이고 금세머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다 사기라는 거죠. 절대 쉬운 거 없다. 만만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바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게이 세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땀 흘리고 더 긴장하고 더 착실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진 현실을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더 노력해야 그게 나아지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다라는 거죠. 유행을 바라고 탐욕을 키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들, 그 모든 걸다 뺏기고 빚까지 질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항상 신중하게 살고 경제적인 자유, 부자 열풍, 파이어족, 은퇴, 이런 화려함은 생각 안한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막장, 사기, 조작을 조작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조심하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